안녕하세요. 만년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몽블랑에서 나온 마이스터툭 모차르트 만년필을 리뷰하겠습니다. 마이스터툭 모차르트 만년필은 몽블랑 마이스터툭 모델 중 가장 작은 만년필입니다. 아마도 몽블랑에서 생산되는 만년필 중에서 가장 작고 얇은 축에 속하는 만년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손바닥에 넣어보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만년필의 디자인을 보시면 여기 끝에 몽블랑 엠블럼이 있고요. 그리고 클립에는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뒤에는 픽스라는 인그레이빙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몽블랑 마이스터툭이라고 캡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년필 열어보면 자그마한 잎이 나오고요. 아마도 잎의 크기가 사이즈 5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 두세 줄 정도의 그 나사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이 캡을 포스팅 할 수 있게 이 스레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두 번 딱 돌리면 한 번이군요. 한 번 딱 돌리면 이렇게 포스팅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년필은 컨버터 방식도 아니고 피스톤 방식도 아닌 카트리지 전용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을 열어보면 카트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몽블랑에서 나온 카트리지를 쓰셔도 되고요. 다른 뭐 라미나 파커 그런 카트리지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컨버터를 넣으시려면 그 컨버터 중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미니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미니 사이즈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년필은 그렇게 작은 컨버터를 쓴다고 해서 실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만년필을 잡아보면 캡을 씌우지 않고 쓰셔도 괜찮은데 캡을 씌우고 쓰시는 게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작으면서 이쁜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사이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게 몽블랑 149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리뷰했던 몽블랑 클래식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리뷰하는 몽블랑 모차르트 모델입니다. 몽블랑 스타워커 어반 스피릿 모델입니다. 세일러 1911 리얼로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만년필에 속합니다. 몽블랑 클래식 만년필도 컨버터 만년필입니다. 이 클래식 만년필도 약간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 만년필보다 훨씬 작습니다. 캡을 벗겨보겠습니다. 캡을 벗겨보면 149 만년필 이집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스타워커 만년필, 그 다음에 몽블랑 클래식, 그 다음 리얼로 만년필입니다. 캡을 벗겨봐도 보시다시피 가장 작은 만년필에 속합니다. 그러나 닙 사이즈는 클래식보다는 약간 작아 보입니다. 캡을 씌워보니 모차르트 만년필이 가장 작습니다. 시필화해보겠습니다.
철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립 사이즈는 미디움입니다. 잉크는 몽블랑 죄송합니다. 몽블랑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나옵니다. 리버스 라이딩으로 해도 되고, 초급자, 중급자님 어느 분들이 쓰셔도 부담 없는 잉크의 흐름입니다. 몽블랑 립의 특징인 약간 웨트한 흐름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14K 립인데요. 14K입니다. 약간의 라인 베리에이션을 힘을 주면 할수 있는데, 그래도 이 립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몽블랑 특유의 사각거림과 부드러움은 이 몽블랑 모차르트 모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게 만들어진 만년필입니다. 몽블랑 모차르트 모델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몽블랑 모차르트 모델은 몽블랑 마이스터 투 모델 라인에서 가장 작은 만년필입니다. 이 만년필이 작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럴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실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있고요. 잉크 립에서 잉크의 흐름이나 부드러움도 잘 갖춰 있고, 필감도 몽블랑 다른 마이스터툭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만년필의 가격은 약 5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뭐 40만 원이나 30만 원대에서 30만도 후반 정도에서 새 거를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만년필을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님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컨버터 방식이나 피스톤 방식이 아니라서 잉크를 교환하기가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만년필이 참 아름답고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